여보, 힘내요. 집 대출금이 벌써 3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이, 꾸준히 갚아봐요. 그래, 집 사기 참 힘들구만. 다녀올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차피 우리 집 있잖아. 그냥 일안 하고 세면 안 돼? 이 집은 우리 게 아니고 돈을 꾸준히 32년 동안 내야지 이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이집 사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참 착하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헤헤헤. 황금 말을 나는 거위.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가난한 농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그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죠. 아니, 이 알은 황금알이 아닌가? 진짜 황금인가? 난 이제부터 부자야. 거위야, 고맙다. 그렇게 황금알 덕분에 가난한 농부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우와, 황금알. 쉽게 부자가 되다니 정말 부럽다. 나도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면 우리 아빠 일안 하고도 이 집을 한 번에 사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엄마한테 또 아들이 최고라고 칭찬 받았을 텐데. 내 뱃속에서 황금을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살았다. 뭐야? 내 눈. 내 똥이 황금. 아이, 엄마 정말이라니까요. 제 똥을 보세요. 아이, 아들 똥을 대체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얼른 보라니까요. 어? 이건 황금 똥?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황금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럼 다시 한번 싸봐, 빨리. 네. 아직 나올 게 없는데 힘 한번 줘볼게요. 정말이네, 리아야. 우린 이제 부자야. 정말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에 5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순금이네요. 여보, 진짜 큰 맞대요? 진짜 순금이래! 얼만데? 500만 원! 와, 저 똥 하나에 500만 원? 이제 부자야! 리아야! 넌 진짜 우리 복덩이야! 아니, 금덩이! 말이죠. 제가 똥 듬뿍듬뿍 싸서 집도 사드리고 입에 넣어드릴게. 예이, 우리 아드님 다음은 뭐 드실래요? 그만. 아이, 빨리 싸야지. 똥을 빨리 싸야지. 제발. 아, 뭐 먹을래? 아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그래 푸딩 줄게. 자, 먹어 먹어. 푸딩인데? 요리야. 리아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 그래, 여기 있는 거다 먹고 다 먹어. 리아야, 나 좀 봐봐. 어? 많이 먹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조금 더 힘을 내야지. 그래야지 32년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엄마 명품도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아들. 아빠도 내일 회사 퇴직하기로 했어. 열심히
급을 낳아야지. 리아야, 빨리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먹어. 그렇게 하면 못 싸 오늘. 빨리 올라가서 먹어. 응? 그만.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야, 방귀였네. 똥 싼 줄 알았는데. 여보, 혹시 몰라? 그래도 리아가 방귀 꼈으니까, 어? 금가루를 아주 튀었을지 모르지. 어? 방귀도 금가루일 거야. 금가루. 어? 냄새 좀 맡아봐, 다시. 그래, 똥 냄새만 나요. 방귀 냄새만 난다고요. 아니, 금가루가 아니야? 아, 리아, 방귀 한번 다시 껴봐. 내가 한번 맡아볼게. 아, 방귀였네, 그냥. 빨리, 리아야, 빨리 먹어. 빨리 응아해야지. 또 빨리 금을 낳아야지. 그만. 끙! 차! 응! 차! 응! 차! 나왔다, 나왔다. 아, 나왔네. 리아야, 오늘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올라가 봐. 배불러. 여보. 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리아가 하루에 한 번밖에 황금똥을 안 싸. 이래가지고 32년 대출 언제 다 갚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더 빠르게 금을 캘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여보. 리아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해. 그냥 리아를 잡아서 황금을 모두 꺼내자. 오호, 좋은 생각이에요. 리아야? 미안하다. 리아 배 안에 황금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만 갈라보자. 그래.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부모님은 리아를 잡아다가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리아 배 안에는 황금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휴,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으려다가 아들을 잡아버렸네. 이걸 어째? 아이고, 우리 욕심이 문제예요. 리아야! 농부는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거위 뱃속에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했던 농부의 실수였죠.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거위가 죽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더 이상 농부는 황금을 얻을 수 없었답니다. 정말 잔인한 이야기야. 내가 아까 황금알을 낳고 싶다고 한 건 취소. 황금을 낳는 건 좀 무서워. 황금을 낳는 건 취소야 취소. 에이 퇴퇴. 아유, 뭘 그렇게 놀래. 아이, 우리 아들. 아이, 책 읽고 있었네. 우리 아들 착하다. 응? 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집 대출금을 갚아줄게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철타하더랬네.